23호는요? 못 들었어요. 뭐? 못 들었어요. 바로 1대1 하면 된다며. 네, 해도 되는데 못 들었다고. 오케이? 숙제는 안 했네요. 특별 숙제를 드려야 되겠네요. 너 숙제, 숙제는 좀 말하기 테스트 잘하긴 뭐. 그랬고요. 나는 아까 전에 밖에서 다 하고 왔는데. 괜찮습니다요. 오케이. 언제 준비가 될까? 언니가 알아? Changing sea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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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Change의 뜻이 뭐냐고. 변화하는 중. 체인지의 뜻이 뭐냐고. 변화. 하다. 변화하다. 변화하다. 하다 시니까 ing를 붙일 수 있다고 얘기했죠. Change의 뜻은 뭐예요? 변화하는. 변화하다랄까. 변화하다라는 하다 시니까. 하다 시니까 ing 붙여서 변화하고 있는 시즌의 뜻은. 네, 탭할게요. 시즌의 뜻은? 네. 시즌이요? 네. 시즌의 뜻은 계절. 네, 그래서 변하는 계절들이 뭐야? 시즌. Changing season. Changing season. Changing seasons. Changing seasons. 오케이, 그래서 봄이에요. It is spring. It is spring. It's spring. It is spring. 오케이, 그래서 따뜻합니다. It's warm. It's warm. It is warm. 오케이, 이리는 it로 그렸을 수 있죠. warm의 뜻은? 네? warm의 뜻은? 따뜻하다. 하다시. 하다시죠? 하다시는 비동사였다. 그렇죠. 그러면 얘가 필요가 없죠. 그렇죠. 따뜻하다 하고 싶은 뭐라 하는데 it warm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아니, 비동사가 필요하다 했는데. 어? 아, 하다시가 비동사가 필요해? 어? 어, 그럼 나는 가다는 I am go야? 나는 간다 하고 싶어. I am go 해야 돼? I am go. 어? 아니, I am go. 응? going 아니야? 나는 가다가 I am go야? I am going. 어? 나는 가는 중이다 말고 나는 간다가 I am go냐고. 아니야. 뭐? 나는 학교 간다는 I am go to school이야? 네. 아, 그래? I am go to school이야. 나는 학교 간다. I am go to school이라고? I go to school이잖아. 어? go의 뜻이 뭐야? 가다. 무슨 시야? 하다시. 하다시는 비동사 필요해? 필요 없어? 필요 없어요. 나는 가다. 그럼 여기다가 I am go 해볼까? 그럼 I am go. 그럼 I am go 하면은 나는 가다이다. 어? 나는 I 가다이다. Go. I go 잖아요. 그는 뜻이 없다. 아닌가요? warm의 뜻이 따뜻하다. 그러면 it is warm 하면 그것은 이다. 너는 따뜻하다 그래. 그것은 따뜻하다 이다 이래. 어? 뜻이 없다. 아니 그래 따뜻하면 너는 따뜻하다라고 얘기해. 아니면 따뜻하다 이다 이렇게 얘기해. 따뜻하다. 어? 따뜻하다 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봤어? 아니요. 그럼 warm의 뜻은 따뜻하다가 아니지. 따뜻한. 따뜻한이지. 따뜻한. 무슨 시니까. 어떤 시니까? 어떤 시니까 비동사가 필요하다고. 네. 어? 나의 아버지께서는 낚시하고 있는 중이에요. My father is fishing. My father is fishing. My father is fishing. fishing의 뜻은? 네? fishing. 낚시하는 중. 네, 이건 무슨 시죠? 하다. 낚시하는 중이 어떤 시? 어떤 시죠? 어떤 사람들? 낚시하는 사람들. 어떤 시니까? 뭘 붙여서? 비동사. 비동사를 붙여서 낚시하는 중이다. 만드는 거죠. 제가 My father is fishing. 저 엄마 이제 이쪽에다가 영어 배울 거 다 적어버려요. 우와. 어떻게 나의 누이는 조깅하는 중이에요. 네? My 누이가 뭐예요? 여자예요, 어제. My sister is jogging.
그렇죠. My sister is jogging. My sister is jogging. 그러면 너의 시스터는 뭐 하고 있는 중이니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죠? 너의 시스터는 뭐 하고 있는 중이니? What? What? You are. What? You are. Is. Your sister doing. Doing 하면 뭐 하고 있습니까라고 묻는 거죠. What your sister 한번 기다렸죠? What is your sister doing? Huh? Your sister 한번 기다렸죠? Not sister. She죠, 그쵸? She. 그쵸, 여자니까 What is she doing? 지금 뭐하고 있나요? What is your sister doing? What is your sister doing? doing? 했더니 she is jogging. 분명하고 있어요. My sister is jogging. 너 단어를 적을 거야, 이쪽에다가? 저는 걸어다니는 중이에요. I am hiking. 단어가 또 적어보려고? 네, 오늘 이제 선생님 입대일 끝나고 와서 어려웠던 것들 정리하시고요. I am hiking. 네, 그러면 너는 뭐 하는 중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네? 너는 뭐 하는 중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그랬더니 I am hiking. I am hiking. 네, 봄이라서 날씨가 좋아서 아빠는 뭐 하고 있고 잘 적었어? 네. 날씨가 따뜻해서 아빠는 뭐 하고 계시고 피싱 그렇죠. 피싱하는 중이고 그 다음에 여자 형제는 조깅 그렇지. 나는 하이킹 하고 있는 거죠. 나 내일 네, 이제 여기 계절이 나 내일 해볼 파우더로 갔다. 파우더 와우 굿. 그래서 이제 체인징 시즌 한 거죠.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름입니다. 여름이에요. 에? It is summer. It is summer. 이거. Summer. It is summer. 오케이. 그래서 이래라 듣고 싶어. 뭐라고 물었더라? It is summer. 뭐지? What? What? 무슨 계절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여름입니다 하는 거잖아. 무슨 계절이니? 하고 싶으면 뭐라고 물었대요? What? 뭐라고 물었대요? Who? What season? What season? Is this? Is this? Is it? 그렇죠. What season is it? 오케이. 그래서 무슨 계절인지 묻고 답해볼까요? What season is it? What season is it? It is summer. It is summer. It's summer. 아, 여름이니까 날씨가 어떻다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날씨가 어떻대요? Very hot. 정확한 문장으로? It is very hot. It is very hot. It is very hot. 거의 진짜 추워요. 추워요 지금? 선풍기 바람 때문에. 선풍기 바람 때문에 춥다고? 네, 옆에 나 아까 곱방 뒤에 빵빵 터놓고. 오케이. 그 다음에 나의 여자 형제는 선풍기 타는 중이에요. My sister is surfing. My sister is surfing. My sister is surfing. 서핑 한번 해보고 싶다. 서핑 해보고 싶어? 오, 잘할 것 같아. 우리 아빠 한번 해봤다는데요. 우리 아빠 물이 그렇게 물 깊대요. 그 다음에 나의 남자 형제는 영화를 보고 있어요. My brother is watching movies. Watching movies. My brother is watching movies. My brother is watching movies. Okay, 그러면 이래라 듣고 싶어. 무비를 듣고 싶다고. 그럼 무엇을 보고 있는 중인가요? 라고 물으면 되나 혹시 뭐 보고 있어요? 라고 물었더니 영화 보고 있어요. 이제. Do you look? 네,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이거 무슨 시야? 영화란 뜻이니까 무슨 시야? 이름시. 이름시죠. 이름시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What? 그러니까 what? Is? Is? Oh, what is? Your movie. Your brother? Watching. What? 이라고 물으면 될 거 아니야. What is your brother watching? 근데 watching은? 됐어요? 뭘 보고 있는 중인지 물어볼 거야. 보는 중이 필요하잖아. What is your brother watching? My brother is watching movies. My brother is watching movies. 계속해서 저는 수영하는 중이에요. I am swimming. I am swimming. 그래서 날씨가 더운 무슨 계절이라서? Summer라서 아빠는 뭐 하고 있고? 낚시랑 서핑. 서핑하고 있고, 시스템 아빠는 뭐 하고 있고 낚시 아니야? 낚시는 봄에 했는데요? 아빠는 아빠는 뭐 하고 있었더라? 아, 뭐 했더라? 쇼핑 없잖아.
아니지, 생각보다 훨씬 많냐? 계속해서 그 다음 이제 계절이 또 바뀌죠. Changing seasons 하고 있죠. 가을이에요. It is autumn. It is autumn. It is autumn. 그래서 이제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is your season is it? 하면 되죠. 아, what season is it? 이제 듣고 싶으니까 What season is it? 무슨 what 계절입니까? 그러니까 It is autumn. What season is it? It's summer. 계속해서 덥진 않지만 바람이 불어요. It is not hot, but it is windy. It is not hot, but it is windy. It is not hot, but it is windy. 지금 다시. It is not hot, but it is rainy. Wow, good. Okay, 그 다음에 우리는 저녁 먹고 있어요. 저녁. We have eaten. 하고 있어요. 못하면 시험 쳐야 돼. 쉽게 내야 돼. 이거 어른 저런 거. 오빠 숙제까지 엄청. 그치. 숙제 엄청 많지. 왜 엄청 많아졌을까? 그동안 네가 4학년 때 열심히 안 해서.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야, 했지 그치. 숙제 엄청 많아. 숙제 안 하고 내 숙제 똑같다. GPS. 우린 저녁 먹는 중이야. I have a 위잖아, 우리잖아. 쉬쉬쉬. 왜 아니지, 우리는 아, 두께더라. 아. 그거는 함께, 어찌시고요. We are having dinner. We are having dinner. 뭐래? 뭐? We are having dinner. 뭐라고요? We are having dinner. We are having dinner. 보통 가만 놔두시고요. We are having dinner. 오케이. 그래서 have의 뜻은 먹다. 먹다라는 뜻도 있고 아니야. 가지고 있다라는 뜻도 있지만 단어가 한 가지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너 단어에서 분명히 내가 have dinner 연습 시켰어. 카드에 있었어. Have dinner의 뜻이 나는 다 아는데. 아까 그거 아는 사람이 이거 해부 디너 해부 시나 생각했는데요. 앞에 이거 모르기 쳐서 이걸 몰랐단 말이죠. 우리라는 말을 몰랐단 말이죠. We are having dinner. 그니까 오케이. 그럼 이대 답 듣고 싶어. 이 대답 듣고 싶어. 우리는 저녁을 먹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저녁이란 말을 저녁 식사를 먹고 있는 중이라면 저녁 식사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What are you having? 하면 되겠죠. 뭐 먹고 있는 중이니? 이거 저녁 식사라며 이게 뜻이. 네. 톡톡 그만하라 그랬지. 그럼 무슨 시야? 이름씨. 이름씨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What에 대한 대답이라고. 무엇? 무엇? 무엇을 먹는 중이니라고 묻고 싶으면 뭐? What are you having 하면 뭐 먹고 있는 중이니라고 묻는 거겠죠. What are you having? We are having dinner. Are you having? 네, 뭐 먹고 있니? What are you having? We are having dinner. 뭐 먹고 있잖아. We are having dinner. 그래서 저는 어떤 뭐? 우리는 저는 의상을 입고 있는 중이에요. 네, 이렇게 하나 지금 하나도 모른다. 아니요. I am wearing a costume. I'm wearing a costume. I am wearing a costume. I'm wearing a costume. 그럼 wear 뜻은 뭐예요? Wear 뜻은 입다. 입다죠. 입다. 근데 여기 ing 붙었으니까 입는 중인. 어떤 시 됐으니까 이거 붙으면 나는 입고 있는 중이다. 무엇을? A costume을. Wear a costume. 단어 카드에서 봤어 못 봤어? 봤어요. I am wearing a costume. 나는 의상을 입고 있는 중이다를 말을 할 수 없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네. A costume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예요? 응? 시험하고 패자고 가요? 응. A costume이란 대답 듣고 돼요? 싶어. 선생님이 보내놨어. 일단 보고 시험 쳐. 네. A costume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친구는 조용히 있고요. What is
is your costume 의상이란 뜻이니까 무슨 시고 이름 시고 이름 시면 뭐에 대한 대답이냐 what에 대한 what? 대답이니까 what is your are you wearing 이라고 물으면 되겠죠 너 무엇을 what 입고 are you wearing? 너 뭐 입고 있는 중이니 what are you wearing? 이렇게 나는 의상을 입고 있어 I'm wearing a costume I am wearing a costume. 진유야, 너보다 더 학년 더 어린 애들도 지금 열심히 복습해 와. 그래서 실력이 팍팍팍팍 올라가고 있다고. 너도 실력이 나아지고 있는 건 알겠는데, 너는 5학년이니까 더 급해 선생님 마음이. 어, 제발 복습하고 쓰기 연습해 코스튬 쓸 수 있지 그치? 네? 익스체인지 쓸 수 있지 그치? 쓸 수 있어야지 이제 5학년이면. 그래 안 그래? 그렇죠? 겨울이에요. 계절이 또 바뀌었네. It is winter. It is winter.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대답 듣고 싶다. What? What? 몇 번째 묻는 거야? What season is it? 세 번째 묻는 거다. What season is it? It is winter. 무슨 계절입니까? What season is it? It is winter. 겨울이에요. It is winter. 오케이. 그러니까 겨울이다 날씨가 이렇겠죠? It is cold, but it is snowing. It is very cold, but and it is snowing. It is snowing. It is very cold, and it snows.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snow의 뜻은? 눈. 눈이란 뜻도 있지만 눈 내리다라는 뜻도 있죠. 그러면 눈 내리다 할 때 무슨 시야? 하다시. 하다시죠. 그러니까 여기에 is가 필요가 없죠. 그리고 여기에 s 왜 붙었어? 하다시의 주인이 he나 she나 있을 때 하다시에 s 붙여줘야 되는 거 알고 있죠? 학교에서 배웠잖아. 그렇죠. 가다가 뭐예요? 가다. 와. 이런 거 안 나. 그럼 그는 간다는 뭐예요? He goes. He goes. He goes. 가지고 있다가 뭐야? Have죠. 근데 그는 가지고 있다 할 때는 뭐라고 해야 돼? He has. 오케이. 이따가 말하기 테스트 할 때도 이것도 한번 기다려. 됐습니까? 뭐요? 그러니까 여기에 눈 내리다 snow의 s를 it이 있기 때문에 it snows 한단 말이에요. 어, 또 진영 또 딴 데 쳐다보고 It is very cold and it snows. It is very cold and it snows. 뭐라고? It is very cold, but it and and it is snows. It is snows 하면 되죠? 저러니까 내가 화가 나는 거죠. It is snows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건만. 어? 그러니까 지금 계속 좀 집중을 해. 너는 내가 설명하고 있어. 좀 듣다가 멍 때리고 있다가 안 듣고 있다가. 어? 또 진유야 잘 들어야지. 그러면 또 하다가 또 선생님이 설명하면 또 멍 때리고 있다가 물어보면 또 엉뚱한 소리 하고. 그러니까 실력이 빨리 늘 수가 있겠니? It is very cold and it snows.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나의 가족은 파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My family is having a party. 오케이. 들어볼까요? My family is having a party. 뭐래요? Having a party. My family is having a party. 뭐라고? My family is having a party. My family is having a party. 듣기는요. My family is having a party. My family is having a party. 뭐라고요? My family is having a party. 뭐라고요? My family is having a party. My family is having a party. Having a party는 have a party로부터 왔고 have a party의 뜻은 파티를 열다죠. 하다시니까 ing 붙여서 파티를 여는 중인, 파티를 하고 있는 중인이라는 어떤 시 됐으니까 여기 이 붙여서 파티를 열고 있는 중이다. 내일은요, my friend is having a party. My family is having a party. I envy you. He's 뭐래요?
오케이, 잘 됐네. 부럽네. 우리는 케이크를 먹고 있는 중이에요. 아까 전에 저녁 먹고 있는 중이라고 똑같잖아. 아, we are 나와. We are having 아니, 이틀 헷갈리다. 분명히 있으라니까요. We are having cake. Having we are eating cake. We are eating cake. 뭐라고요? We are eating cake. We are having cake나 we are eating cake나 똑같은 뜻이죠. 됐습니까? 케이크 무슨 뜻이에요? 케이크. 네? 케이크 당연히 케이크라는 뜻이죠. 셀수. 맞다. 그렇죠. 있다. 아, 있나요? 있잖아. 셀수가 있으면 당연히 이렇게 했었어야 되겠죠. 아, 없네. 이게 없다는 얘기는 케이크 셀수 없는 이름이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름을 두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계속 똑같은 거 묻고 있어. 그래 안 그래? 그렇죠. 우리는 케이크 먹고 있는 중이에요. 애들 케이크랑 대답 듣고 싶으면 너희들은 무엇을 먹고 있는 중이니?라고 물으면 되겠죠. 그래 안 그래? 맞아요. 그럼 뭐라고 부르면 되겠어 또? What are you eating? 하면 되겠죠. What are you eating? 이들 뭐 먹고 있니? What are you eating? 이렇게 우리는 케이크 먹고 있는 중이야. 잠깐만 아니, 넘어가지 말아야지. 적을래. 안 적고 있다가. 예, 예, 알겠습니다. What are you eating? We are eating cake.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영어로 what에 대한 대답이다. 왜? 무슨 시기 때문에? 이름 시기 때문에. 이름 시가 궁금하면 이름 시가 해당되는 이거 케이크 무엇? 무엇 먹고 있는 중이라고? 케이크 먹고 있는 중이라고? what을 만들어서 앞으로 보내. 영어에는 날씨 물을 때 take and 달죠. 계절? 네, 계절. What season is it? What? 무슨 계절이잖아, what season 이. 이게 무슨 계절, 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뒤에는 it is는 묻지 않는 말이니까 it is에 묻는 말 버전 뭐? 밖에서 is it? 밖에서 다 했지, 그치? 다 까먹었어. 다 까먹었어? is it? 이건 무슨 계절이니? 날씨 묻는 건 how is the weather? 참고로.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는 선물을 교환합니다. We are eating change. We are eating change. Changing. Changes. Changes. Thank you. Thank you. 선물이 뭔지 지금 모르겠는데 환장하려고 했습니다. 예? 헤드가 안 된다고? 뭐라면서 한 거? 아, 체인지한다. We exchange presents. Thank you. We exchange presents. Thank you. Okay, exchange의 뜻은 교환 뭐? 한 교환한 아 교환하다 교환한이야 교환하다야 교환하다 무슨 시야? 하다 시 그러니까 여기에 R가 필요가 없는 거죠 아. 우리가 교환한다 그럼 선물이 뭐라고 영어로? present인데 여기 S 왜 붙였어? 선물을 드리니까 오케이 불합격! 그래 안 그래? 아 불합격 그래서 진유야 제발 부탁할 테니까 네. 복습 좀 하고 수기 연습 좀 하세요. 그래서 시험 치고 패드 보도록 합니다.